이게 팔굽혀펴기입니다. 한 사람이 1만 번을 할 수 있을까요? 영상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가수 션이 네. 지금 아래에서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게 일주일 동안 이 99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고 마지막에 9,900개죠. 만 개 채우기 위해서 네. 100개, 마지막 100개를 지금 다 하고 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. 아, 그러니까 1만 번, 팔굽혀펴기 1만 개를 한꺼번에 한 게 아니군요. 그렇습니다. 일주일에 나눠서 했는데요. 네. 일단 션은 평소에 이 그 운동신경 세포만 파괴하는 질병이죠. 네.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서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데 관심이 많았는데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기억하실 겁니다. 네. 그것처럼 이렇게 기부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면서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할 때마다 1,000원꼴로 기부를 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기부 문화를 확산해서 루게릭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. 자, 방송인 부부 또 가수와 배우의 만남이었죠. 이 부부가 왜 이렇게 기부를 계속할까에 대한 생각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재밌고 건강한 네. 그런 기부. 왜 팔굽혀펴기들 예, 어렸을 때부터 예. 막 하고 그러잖아요. 예. 서로 약간의 경쟁도 그렇죠. 있어야 이게 더 재밌죠.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한 개당 1,000원씩 해갖고 예, 이것도 아이스버킷처럼 네. 아는 사람들 전달을 하고 그래, 그 사람들이 아, 사람 지목해서 내고 이렇게 전달을 하자 네. 팔굽혀펴기를 하자고 네 션이 저렇게 팟캐스트에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션의 지인이 일주일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개의 팔굽혀펴기를 성공하면 한 개당 1,000원씩 해서 네. 총 1,000만 원이 되는 거죠. 네. 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성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션의 지인이 이 승일희망재단이라는 곳이 네. 션이 함께하는 재단인데요. 네. 이 루게릭 환자들 돕는 곳입니다. 네. 여기에 1,000만 원을 기부를 했고 그리고 션도 1,000만 원을 똑같이 기부했습니다. 지금 뭐 방송 중에 제가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만 개를 내면 하루에 1,400개를 해야 되고요. 14시간 동안 계속한다면 1시간에 100개씩 계속해야 되는 거네요. 이걸 반복한다.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5,000, 6,000, 7,000, 8,000, 9,000. 대단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이 기부 릴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방송인들, 유명인들이 먼저 나서서 뭔가 기부를 주도하는데 뭔가 좀 눈길을 끄는 이벤트를 만드네요. 어쨌건 야, 바짝 마른 가수로 알았는데 푸쉬업을 일주일 동안 1,000개를 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가수 션, 옛 가수죠. 션이 하고 있는 모습 봤습니다.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군요.